꺼져버렸네. 모닥불이 꺼지니까 갑자기 너무 춥다. 이제 그만 텐트 안으로 들어갈까? 그래, 우리 들어가서 재밌는 그림책 보자. 응, 좋아. 우리가 사라진 줄 알았지? 불괴물 공격 준비! 우리는 무섭고 뜨거운 불괴물, 불괴물! 바람 타고 붉은 불씨 퍼뜨려! 퍼뜨려! 낙엽에 붙었다! 나무에 붙었다! 번져라 번져라 무서운 불괴물! 이게 무슨 냄새지? 뭐가 타는 냄새 같은데? 으아! 불! 불이 났어! 어서 빨리 불을 꺼야 해! 어떡해! 불길이 더 커졌어! 난 무섭고 뜨거운 대왕 불괴물, 불괴물! 무엇이든 새까맣게 불태워, 불태워! 커져가는 불길, 불게 타는 산속, 커져라 커져라 대왕 불괴물! 야, 너무 무서워! 언니,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먼저 소방서에 신고부터 하자! 불이 날 땐 제일 먼저 신고해! 신고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곧 출동하마! 주변을 살피고 안전한 곳 찾아! 신속하게 산불에 대처해! 저기! 소방차 구조대가 왔어! 아, 얘들아! 이쪽은 위험하니까 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렴! 네! 불이 날 땐 침착하게 대피해! 대피해! 불을 피해 안전한 곳 찾아! 이쪽이야! 숲불이 적은 곳! 불이 지나간 길! 용감하게 산불에 대처해! 불이 모두 꺼졌어! 소방차 구조대 정말 감사해요! 아, 다친 곳 없이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근데 갑자기 불이 왜 난 거지? 오늘 산불은 작은 방심에서 생긴 일이야. 불을 사용한 후에는 항상 마지막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꼭 확인해야 돼. 하지만 오늘 너희들의 용기 있는 대처 행동은 아주 아주 칭찬해. 어? 토니, 너 얼굴이 시큼둥이가 됐어. 준이, 너도 마찬가지라고. 응?